일단 오늘 첫 번째 판 뱀픽이 좀잘 됐다고 느꼈는데 밸런스가 되게 좋게. 근데 첫 번째 판 3용 때부터 일어난 한타에서의 자리 싸움을 좀 저희가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 싸움을 좀잘 못해서 첫 번째 판 지고 나서 두 번째 판은 뭐 자리 싸움 나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려가지고 첫 번째 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사실 저희가 칼리를 뽑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바텀 주도권을 좀 확실히 가져가기 위함도 있었는데,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대가 세나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주도권을 좀 확실히 가지고 갈수 있겠다였는데, 생각보다 오른이 좀 파밍을 너무 잘한 상태로 이제 소규모 교전에서 오른을 낀 싸움이 생각보다 좀 힘들다는 걸 느껴서 그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, 오히려 그냥 소리 후반 가면 저희가 더 좋고 천상 강림 때만 싸움을 하면 분명 저희가 또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겠다였는데, 중간중간 교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로 오브젝트까지 잘 이었는데, 좀 결정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3용 싸움에서 저희가 일자부시랑 디귿자부시를 지키면서 상대가 나오는 길목을 막았어야 했는데, 그 길을 너무 쉽게 내주고 저희가 싸먹히는 구도가 된게좀 많이 아쉬웠고,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상황이 생겼는데, 저희가 이제 니코랑 솔만 살았을 때 바론 둥지 앞에서 사실 서로 3용이었고 화공용이 서로 먹었을 때 너무 좋은 용 버프였는데, 저희가 이제 그때 사용을 택하기보다는 좀 바론을 택하고 상대한테 사용을 준게좀 장기적으로 더 봤을 때는 저희가 좀 가장 아쉬웠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판에서 저도 감독님이랑 똑같이 저희가 한타를 3대 5 교환하고 저랑 니코랑 단둘이 이제 바론을 먹었는데, 그때가 제가 좀 세게 말해가지고 바론을 먹었는데 그게 좀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, 그때 바론들이 잘 나오는 상태라 그 바론도 먹고 용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, 생각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상대한테 사용을 준게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지금 뭐 저희에 비해서 또 브리온이 좀 선수 교체를 좀 하면서 좀 저희보다 분위기가 좀더 좋은 것도 맞지만,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겼던 상대이기도 하고 또꼭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도 생각해서, 좋은 과정을 떠나서 이제 좋은 과정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는 두 경기 다 좋은 결과까지 낼수 있도록 더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상대 팀이 누구든 간에 저희가 일단 연패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이겨가지고 연패를 꼭 끊고 싶고, 준비 잘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